이슈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증시가 이렇게 급락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 또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KB국민은행 스타자문단의 유신익 박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박사님 모시고 오늘 또 경기 침체라는 이 큰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박사님은 경기 침체 우려가 과도하다 이런 스탠스이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침체라고 거론된 이야기들을 좀 접목을 해보면 네. 이제 첫 번째는 뭐 샴의 법칙 때문이다. 그리고 지표가 여러 가지 예상치 대비해서 이제 좀 하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생각해 보시면 부채에 대한 리스크들, 그다음에 중저소득계층들의 신용 대출의 연체율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사실 후자의 이 대출이나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미 있었던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예상치를 하회하고 그다음에 샴웨이 법칙이 맞아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 때문에 침체로 가는 것처럼 모두 다 이제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거의 4년 동안 보시면 미국 경제가 예상치를 항상 상회를 해오다가 맞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하회를 하거나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이고 이 샴의 법칙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19년도에 만들어진 법칙이라서 지금하고는 좀 괴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법칙은 아닌데 샴의 숫자 우리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게 바로 얘기하면은 이제 3개월 평균 실업률을 구해서 12개월 전에 제일 낮았던 숫자하고 비교해봤을 때 빼기를 해봤을 때 0.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면은 이제 침체로 가는 거다라고 선언을 한 건데 그때랑 지금이랑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현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보면 지금이 과연 침체를 의미하느냐. 침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경제,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24조 달러의 굉장히 큰 어떤 항공모함 같은 그런 큰 그림이기 때문에 이 항공모함이 가다가 엄청 빠르게 달리다가 잠깐 또 쉬는 구간이 들어온 것이다. 근데 이 타이밍을 침체로 놓고 보시는 분과 지표를 현재 나오는 지표가 조금 슬로우다운해지지만 이것이 완전히 침체를 의미하진 않는다. 이렇게 구분하시는 분들의 향후 포트폴리오나 계획 그리고 앞으로의 스탠스 포지션들은 굉장히 1년 후, 2년 후에 굉장히 많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다른 상반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좀 쉽게 생각해보면은 워낙 강했습니다. 잘 달리던 경제가 지금 약간 쉬어간다고 해서 그걸 침체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는 의견을 전해주셨는데 앞서서 노동시장이 약간 달라졌다 네. 이렇게 말씀해주셨어요. 네.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잘 생각해보시면은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이라고 해서 이제 경제활동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민자분들도 그렇고 미국인들도 그렇고 꾸준히 참가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계속 참가를 했었죠. 근데 이게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 뒤부터 부자들이 많이 생겨났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많이 생겨난 만큼 양극화도 많았고 그렇죠. 중산층 계층들 그다음에 서비스업 계층들이 현금을 직접적으로 정부한테 지원을 받으면서 일을 하지 않아도 부유할 수 있고 캐피탈 게인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폭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첫 번째, 경제활동 참여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을 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민자 수가 최근까지 많이 급감을 했다가 이제 들어서 24년도에 들어서 이제서야 연평균 80만, 90만 명 이민자 수 유입이 되던 숫자에 이제 마저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민자분들이 바이든 정책은 뭐 이민자를 어느 정도 환영하고 포용해주는 정책인데 왜 이제서야 그럴까요? 여러분들 코로나를 잘 생각해 보시면요. 코로나 시기에 미국 시스템적으로 의료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붕괴가 일어날 정도로 시스템 혼란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이민자분들이 의료보험이나 여러 가지 의료 혜택을 받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분들이 대거 자신의 거처나 자신의 고향으로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가 거처, 집, 이사라는 건요. 잘 생각해 보시면 2, 3년 안에 빨리빨리 그렇게 왔다가 다시 들어가, 왔다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들어서 안정을 찾으니까 이제 미국 시스템에 다시 들어가서 일을 하시려는 이민자분들도 이제 늘어나시고 근데 이분들이 중요한 거는 거의 다 대부분이 실업자로 잡히세요.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아주
그냥 쉽게 표현하면 놀던 약간 게을러졌던 미국인들도 다시 일을 하려고 참가를 합니다. 그동안 돈은 많았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돈이 떨어졌나 보죠. 그것까지 제가 추정을 못하겠지만 근데 이분들이 다시 일자리로 복귀를 하고 이민자분들도 일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그룹의 분들이 지금 당장 들어오자마자 일자리를 못 찾는 거예요. 바로 신규 실업자로 계속 책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과거의 경제활동 참가가 항상 좋았던 상황하고 비교해가지고 그때 맞아 떨어졌던 샤오메이 법칙이 지금도 샤오메이 법칙 인디케이터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침체다라고 규정을 짓는 거는 과도하다. 미국 경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3, 4년 사이클로 구조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특히 코로나를 겪고 나서는 그 폭이나 시기가 더 짧아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준용하던 패턴들이나 이런 것들은 준용은 해야 하고 참고는 해야 되지만 이게 반드시 맞아 떨어지진 않는다. 이런 이제 판단입니다. 네, 지금 이제 경기 침체라고 시장에서 생각을 하는 이유는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샤오메이 법칙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 법칙과 맞아 떨어지면은 그게 경기 침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글로벌의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경제 구조를 생각해 본다면은 한 가지 단순한 법칙에 따라서 경기 침체라고 단정은 지을 수 없다라는 부분을 함께 짚고 왔고요. 그렇다면은 그 이외에도 다른 요소들이 있을까요? 지금 경기 침체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이유? 근데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지표를 증시를 보고 지표를 해석하시면 다 틀리세요. 그러니까 증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메이크 센스 하는 뭔가 이유를 찾다 보면은 침체론이 왔으니까 그래서 침체이구나로 해석을 해서 방향을 그렇게 틀어버리시면요. 맞아요. 침체가 네.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침체로 보여요. 그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 증시를 보고 지표를 판단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라. 그리고 지표를 보고 드라이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특히 글로벌 분석가들 일부 분들 중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침체가 있다, 침체 이슈가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최근 들어서 바이브 세션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이브 세션은 어떤 상황, 스탠스, 그러니까 실제 침체는 아닌데 상황상 사람들이 느끼기에 심리적으로 리세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극화가 너무 심화됐기 때문에 중저소득 계층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체감 물가도 너무 높고 그런 상태에서 본인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노동소득의 그 증가폭은 한계가 있으니까 당연히 중상위 계층들이 벌어들이는 그런 수준하고 차이가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침체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표 자체가 전체적으로 표면되는 지표는 침체가 아닌데 바이브 세션이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미국 내부의 심리적인 상황은 조금 안 좋은 건 맞다. 근데 이러한 심리적인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심리적인 불안정성을 더 터치를 하면서 미국에 있는 많은 헤지펀드나 일일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 펀드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을 이용해서 역으로 또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더 싸게 만들고 더 떨어뜨리려고 하고 더 좀 혼란을 주려는 그런 의도도 저는 없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있는 분석가가 감히 그걸 어떻게 다 전부 알 수 있겠느냐. 지표를 보고 판단하시면 지금 침체라고 볼 수 있는 징후는 적다. 게다가 지금 한 가지 지금 질문을 주셨던 것처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과거에 그 코로나 위기 때도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도 그렇고요. 침체, 완벽하게 침체가 일어난 2, 3년 후에는 항상 침체 확률이 2, 30% 가까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이제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 자라보고 놀란다고 네. 우리가 침체를 바로 직전에 겪었던 이제 채권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침체가 올지 모릅니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장기물 국채를 계속 매수를 하게 돼요. 장기물 채권을 산다는 거는 장기물 국채 금리가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러면은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차가 어떻게 되겠죠? 그러면은 바로 역전이 나타나겠죠. 마이너스가 나타나겠죠. 그러한 심리 상태가 지금 장단기 금리 차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직전에 침체를 겪었던 트라우마나 어떤 공포감에 의해서 또다시 2, 3년 후에 재발이 되는 작은 어떤 소규모의 사이클, 불안정성이 있는 좀 소규모의 사이클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 침체를 가리키는 지표들은 여러 가지는 있습니다만은
그 지표들 가지고 그 지표들만 가지고 경기 침체라고 단정짓기에는 일단 지금 시장 상황이 과거와는 다른 점을 함께 짚고 왔고요. 그리고 경제 지표가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미국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런 이유는 있을까요? 그동안에는 사실 이제 거침이 없었죠. 뭐냐면은 이제 정부의 재정 지출도 항상 적극적으로 이제 소비와 정부 소비와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왔고 두 번째는 금리가 높다고 하더라도 상업은행들의 돈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 그리고 대출 그다음에 리스 이런 것들을 다 합해보면 12조 달러 정도로 계속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12조 달러가 얼마나 많은 돈이냐 생각해보시면요. 미국 GDP가 명목 금액으로 보면 24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거의 절반 정도를 상업은행의 돈으로 경제, 금융이 모두 다 흘러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첫 번째는 정부에서 돈을 계속 풀고 있고 상업은행들은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계속 지속을 해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 전체적으로는 정부의 돈에 힘을 받아가지고 경제가 그렇게 나쁠 일도 없고 금융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민간 금융 사이드를 봤을 때도 대출이 원활하니까 어쨌든 계속적으로 투자와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의 환경들이 계속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게 물론 부채를 많이 늘리고 건전성,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경제적으로 안 좋은 구조적인 거 아니에요? 그건 맞습니다. 그거는 근데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미국이 사실 빚을 안 지고서 경제를 이끌었던 적은 단 한 번도 그렇죠.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들을 우리가 깔고서도 미국 경제는 계속 지금 호황을 이루어왔다. 근데 그러면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지표의 약화나 약간의 슬로다운은 뭐 때문에 나타났을까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대선 이슈 때문에 모든 정부의 연방정부의 예산 관련된 이슈가 다 물밑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지만요. 잘 보시면 지금 2, 3개월에 한 번씩 임시 예산안을 편성을 해가지고 민주당 공화당이 합의를 하면 그거 가지고 돈을 씁니다. 즉 발목을 잡는 재정 지출의 그런 계획 프레임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바이든 이제 집권 초창기처럼 돈을 자유롭게 일정 수준 정부가 주도적으로 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어느 정도 공화당이 컨트롤하고 임시 예산안 합의를 계속 작년도에 이건 이루어진 합의입니다. 그래서 2, 3개월에 한 번씩 합의를 하고 확인이 되면 컨펌되면 돈을 쓰고 이러다 보니까 정부의 지출이 그렇게 경제를 크게 살릴 수 있는 힘은 적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뭐 아이러니하게 우리 이제 대선이 어떻게 보면 이제 3개월 정도 남짓밖에 안 남았는데요. 대선 전후로 해서 정부의 지출은 항상 증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서 우리가 침체를 노란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어색해요. 미국은 항상 대선을 끝나고 나면은 어쨌든 대통령이 어쨌든 당선이 되면은 민주당 공화당이 분명히 싸우긴 하겠지만 항상 예산안에 대해서 합의점을 그래도 전폭적으로 좀 찾아주려는 의도들이 항상 있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쓸 수 있었는데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침체를 얘기한다는 것이 조금은 의도성이 상당히 글로벌 분석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일단 침체는 아니긴 한데 우려점을 한 가지 꼽자면 어떤 것을 꼽으시겠어요? 일단 저희 이제 당장에도 직면하고 있는 게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제 분쟁 리스크들이 어디까지 확정이 되느냐 이제 이런 리스크인데 이게 여러분들 이제 스마트한 투자자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제 작년 10월에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었죠. 근데 결국에 시간이 지나고 지나고 서로 쏜다 협박을 했지만 근데 제한적인 수준이었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동 외교 전문가들의 의견하고 일치되는 부분이었고 이번에도 이란은 굉장히 과격한 표현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만만치 않은 스탠스 특히 네타냐후가 약간 독특한 제스처까지 취하면서 바이든하고의 이제 괴리감까지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지금 공군력이나 여러 가지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정말 강한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이나 전투력, 그 공군력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제가 봐도 이건 너무 미약해요. 그러니까 싸우려면 서로 체력이 좀 비슷해야 되는데 이건 거의 약간 초등학생과 대학생의 전투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제 본격적인 확전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심리적 불안을 계속 지속시킬 것이냐 후자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이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본질로 돌아갔을 때 미국의 경기 침체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재정정책, 금리나 이런 패키지 정책까지 생각해보면 이것은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해서 짚고 왔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뭐 경기 침체 지표로 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 지표가 진짜 맞을까 하는 의문을 한 번쯤은 가져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물론 시장 하루하루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가 어느 시점에 서 있고 그리고 진짜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 맞는지 만약에 맞다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뭔지 한 번쯤은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유신익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